선생님 몇 년 되셨죠? 그러면? 한 30년 다 될까요? 30년. 예. 그러니까 이제 산에만 오래 살다가 예. 예. 지금은 이제 조금 바깥으로 이제 다니는 길이죠. 예. 그럼 선생님 30년 동안 산에만 계셨던 거예요? 아니죠. 이제 뭐 한 20년 이상은 산에 이제 20년. 사람 안 보고 예. 이제 그것도 제 팔자가 그래서 그런 거죠. 선생님 예.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이제 근래에 한 번씩 봤죠. 거기 있는 분들은 선생님에 비하면 완전히 하수네요. 거기 보통 제가 산에서 네. 만난 이렇게 이제 10만이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약철병을 주신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 TV 나오더라고. 요즘 한 번씩 보니까. 예.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섭외 들어오면 나같이 그럼 거기 그 방송처럼 선생님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집에서 네. 음식도 해서 드시고 그런 적 있으세요? 이제 저들은 이제 토굴 생활 하니까 네. 예, 이제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작업 자족을 이제 다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네. 칡 이런 네. 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생식도 하고 생식도 하세요? 예, 생식하고 이제 가을이면은 네. 예, 이제 산약초, 산나물 이런 거 준비해 놨다가 네. 예, 이제 묵나물을 만들죠. 예, 말려서 살짝 데쳐서 말려놨다가 이제. 예, 뭐 이제 쌀이 좀 생미라도 있으면은 넣고 끓여서 먹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다 산 공부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삽니다. 예. 이거 진짜 그 뭐라고 해야지 기가 맑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죠. 뭐 조금 이제 그리고 고기 생각 이런 거 안 나세요? 날 때도 있죠. 그것도 어떻게 하세요? 사냥 다니시고요. 아유 그런 건 안 합니다. 어, 예.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고기보다 예. 이제는 콜라를 유난히 좋아해요. 아 콜라 좋아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콜라가 제일 많이 먹고 싶더라고. 좀 미리 사서 이렇게 가시면 되지 않나요? 잠깐 근데 이제 초발심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하고 고지식한 사람이라 그냥 기도를 할 적에는 이제 기도에만 미쳐서 살았죠. 쉽게 말하면 중독돼서 살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런 자본주의 맛을 버리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그런 것보다 예.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예. 나도 모르게 어떤 원이 있을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맹목적인 처음에는 기도를 했죠. 예. 누구 이렇게 다른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제자님들처럼 어떤 영적인 이제 기운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사회생활 몇 년 못 하고 처음에는 그냥 이제 잠깐 이제 기도를 가게 된 게 한번 이제 잘 갔다 오고 그때는 이제 20하루 텐트를 가지고 입산을 했다가 왔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우 잘하네 100일 한번 들어가 봐 저를 이끄신 분이 예, 그래서 그 100일 들어간 게 이제 세월이 이제 그렇게 간 거죠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동기부여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는데 뜻없는 기도를 하다가 뭐 신통이 오고 영통이 오고 눈에 보이고 말씀을 일러주시고 그게 다가 아니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떤 우연한 기회에 원이 서서 그 이제 원을 세워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세월이 이제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30년 정도 되셨고 사회 그렇게 오래 되셨으면 좀 치기했던 일도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죠. 주로 어떤 일들인가요? 말로는 지난 세월 뭐 참 할 말이 보시고 없어요. 예, 뭐 그거는 이제 옛날 분들 말씀이시고, 예, 뭐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죠. 에피소드도 많고 많은데 뭐. 그거를 또 말로 다 표현하기도 뭐 그렇고 그렇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보셨던 산짐승 성들은 뭐가 있을까요? 산짐승들은 많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에 제일 무서운 짐승이 네. 멧돼지잖아요. 멧돼지.
기도하다 보면은 등 뒤에 와서 이렇게 바치기도 하고, 뭐 그래도 그냥 그때 시절에는 무지해서 그래도 해야 되나 보다. 그래 뭐 하도 못해 기도를 하고 일어섰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 뱀이 낮에만 다니는 줄 알아요. 근데 구렁이나 이런 것들 다 밤에 다니거든. 그래서 기도하고 좀 이제 뭐랄까 밑에가 말하자면 뭐가 좀 이상해.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일어서니까 이렇게 이제 길은 이렇게 이제 뱀이 이렇게 밑에 깔려서 질식을 해 죽은 이런 이런 것도 있고 많죠. 근데 저뿐 아니라 지금 시절이 이제 산들이 막 국립공원이다 도립공원이다 해서 산에 이제 산공부자들이 없습니다. 못하게 이제 자꾸 이제 법으로 못하게 하니까 자연 보호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저랑 이렇게 산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몇몇은 큰 산에 숨어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속 산에 계셨으면 아예 사람하고는 왕래를 못 하셨겠네요. 뭐 전화는 하셨나요? 전화도 없었죠. 전화도 없었어요. 뭐 산 귀신 소리 듣고 산 거지 소리 들은 시절이라 그때는 이제 제 나름의 어떤 어떤 깨우침 말은 쉽게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알면은 이게 더 알고 싶다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날 이끌으시는 성인이 분명히 계시는데 무슨 뜻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는가? 그러면은 내가 어떤 제자 되기를 바라는가? 그러면 나는 어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세월이 이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의 어떤 이제 뭐 누구라도 기도를 이제 상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기도하는 게 다 공부거든요. 내 성인의 어떤 깨우침 뭐 이제 천지신명의 어떤 지혜를 받는다든지 다 공부라 그랬는데 그래서 공부자라 그랬는데 그렇게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내가 닦이는 만큼 수행하는 만큼의 어떤 내공이 저도 모르게 쌓이더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 하다못해 이제 명산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왕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진짜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을 적에 예. 참 심성도 곱고 바르고 얼마든지 중생 구제를 많이 할 수 있는 제자인데. 길을 몰라서 헤매고 또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 또 내 성인을 바로 찾지 못해서 그런 제자들을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도와주다가 보니까 그 이제 오랜 세월에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소문이 나지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산 저 산 이제 명산을 참 이렇게 많이 바깥았어요. 한 자리에 오래 있지는 않고 뭐. 짧게는 100일도 있어 봤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1000일 정도 그리고 이제 기본 1000일은 하고 이제 뭐 큰 산들 옮기면은 이제 한 산에서 이제 10년을 이제 정하고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이제 저한테 도움을 받았던 그것도 이제 시절 인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찾아오더란 말이죠. 예, 근데 어디 계신다고 찾아와요? 어느 산에 이제 어디 가면은 그분이 계시다. 그 산은 그냥 계속 그냥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은? 아니죠. 그 이제 이 산마다 이렇게 예. 이제 뭐 기독터 이런 데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 허공산이라도 예. 이제 그런 다 이제 성지들이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럼 뭐 가끔씩은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기회가 돼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팔도에 뭐 소문은 많이 났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전화번호가 없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또 인연이 또 잘 이제 저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안 지기도 하고 이제 예, 이제 또 산을 바깥 하면은 또 이제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삶을 이제 산을 가는 거니까